국민 통합 메시지를 통한 포용력도 부각하고 있습니다. 중도 보수층에서 거부감이 강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 대신 중심이 굳건한 국민 통합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. 인재 영입에서는 중도층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끌어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문 후보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연철 국민대 교수 영입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여기에 당내 비문 인사인 박영선 의원이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전격 합류하면서 확장성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.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.